발부터 여기서 가고. 질문 중요한 네, 질문. 발부터 가고. 네. 체중 이동 언제 하세요? 발 가고. 네. 발 가고. 네. 놀 때. 아니. 자, 여자쌤들 같은 경우는 체중 이동이 언제 하셔야 되냐면 남자 체중이 이동할 때. 네. 남자 체중이 네. 이동할 때 체중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한 내 체중으로. 그러니까 체중 이동 또 그럼 남자를 기다리고 해야 되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서로 진행하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또 이제 맞게 돼요. 그치 또. 네, 막으면 또 힘들고. 근데 이제 남자 체중 이동하기 전에 내가 나가버리면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남자 체중 이동할 때 맞춰서 나도 체중 이동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네. 조금씩 적응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하시면 이제 안 좋은 게 이게 그대로여야 되는데 지금 약간 자꾸 움직이시거든요. 움직이면. 네네네네. 아유. 네네네. 절대 움직이면. 상체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럼 투어, 웍, 워, 링, 크. 움직이면 안 돼요. 아우, 멋있긴 하네요. 이제 아까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자세 같았는데 멋있긴 하네요. 네네네. 이게 그대로 있었다고 생각. 그대로 있고. 지금 자, 힙이 빠져요, 자꾸.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이 정도까지 있었어야 돼요? 예, 이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이렇게 그렇죠. 해서. 골반 접고, 웍, 사이드, 어크로스, 그 다음에, 링. 예, 일어나지는 말.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웍 링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이쪽도. 허리 펴고. 그렇지, 허리 펴고. 자, 돼 있죠? 네. 여기 허벅지가 이렇게 있으셔야 제가 이렇게 하면 발이 나가져요. 이렇게 저쪽으로. 예, 아주 춥겠죠. 저쪽으로 됐죠? 딱 팔 들어주고 몸 세워주고 에 웍 웍 어크로스 링크. 네, 이렇게 되죠. 아, 어크로스 또 딴짓했다. 아, 네네네. 어크로스 링크. 또 골반 열리지 말고 어크로스 그냥 링크 들었다 놓으세요. 일단 발을 뺀 거는 발을 들었다 꼭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링크 하실 때 어크로스 돼 있으시죠? 어크로스. 네. 그럼 왼발을 꼭 들었다 놔야 돼요. 들었다 놔. 아, 예. 네네네네. 꼭 들었다 놓으셔야지. 어크로스 들었다 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네네네.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적응을 하고 계세요. 피고. 자, 이렇게. 네. 왼쪽은 항상 딱 눌러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And walk, walk. 됐죠? 여기서 네. 살짝 구부러지면서 발만 간다고 해야 돼요. 발 네, 가야 돼요. 발이 빠져야 돼요. 그렇죠. 체중은 가지 마시고, 네. 발 빠지고, 그 다음에. 들었다, 나! 체중. 오케이. 그렇죠, 그렇죠. 네, 좀 나요. 들었다, 나. 예, 네. 체중 앞에 있는데 약간 센터. 아, 기마 자세 센터. 네,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자, 왼발 체중이에요. 두 발 아니에요. 왼발. 왼발에만 체중 있으셔야 돼요. 왼발. 그래서 제가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딱 가슴 펴시고 하나, 둘, 셋, 넷. 앤 워크. 워크. 일어나시면 돼요. 워크. 그다음에 기다려요. 체중 가면 안 돼요. 체중 가면 안 되고 이 상태에서 체중 가시면 안 돼요. 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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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링크. 예. 이렇게 되시죠. 예예예예. 예. 체중 가지 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And 예. slow 예. to walk. 그 다음에 progressive 링크. 링크. 이렇게 되세요. 이게 이제 연결되시죠. 예예. 예. 그래서 예, 되도록이면 아까 워킹 있잖아요. 워킹 하신 것처럼 이게 그대로.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이게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시고 그냥 이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앞으로 걷든지 아니면 뒤로 뒤로 그게 자꾸 펴지면 안 돼. 뒤로 네.
뒤로 이렇게 걷는다. 펴주면 안 되는데. 지금 미아쌤이 좀 잘 안 되시는 부분이 뭐냐면 네. 투어 2부에 자 1부 가고 네, 2부 가야 되죠. 네. 2부 가실 때 지금 보시면 제가 체중 이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죠? 네. 자 밑에가 준비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얻는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이게 2부째 이렇게 가시니까 서 있는 게 되게 힘들어요. 하체 먼저 가고 몸 지금도 같이 가는 거예요. 하체 보내주고 네. 그 쏠리면 안 되고 쏟아져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죠. 몸을 다 세워주고 이 다리가 너무 길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힘 빼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중이 실리죠. 네. 실리면 또 발에 준비가 돼야 돼요. 나가야 돼요. 오른발 나가야 돼요. 오른발 나가야 돼요. 오른발 뒤로 나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하체가 나가는 거랑 상체가 네. 나가는 거랑 이게 구분이 확실하게 되셔야 돼요. 지금은 조금 구분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렇게 있으시면 발, 체중이동, 발. 체중이동, 발. 체중이동, 발. 체중이동, 발. 체중이동, 발. 체중이동, 발. 그러니까 발이 가서 체중이동, 발. 체중이동, 발. 아, 체중이동, 발. 아. 체중이동, 발. 아, 체중이동 하고 바로 이 반대발이 나가야 되네요. 준비를 하는 거죠. 바로. 그렇죠. 또 하체 준비가 빨라야 되고. 네, 체중 이동하고. 상체에 네. 쏟아지시면 안 돼요. 발 또. 예, 상체 똑바로. 예, 그렇죠. 상체 똑바로. 체중 이동, 발, 그 다음 바로. 체중 이동, 발. 발 또 체중 이동. 그렇죠. 그래서 아. 이게 보시면은 하체가 조금 준비가 빨라요, 상체보다. 예, 그래서 이거를 이게 돼야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시다가 이제 이게 같이 가요, 이렇게. 점점 발이랑 하체랑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상체가 더 많이 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밀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밑에가 약간 준비되어 있어요. 까다롭다. 네. 왈츠도 똑같아요. 그거는. 예, 밑에 준비되어 있는 거. 아, 그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투어 링크를 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예, 이쪽도. 허리 펴고. 그렇죠. 허리 펴고. 자, 돼 있죠? 네. 여기 허벅지가 이렇게 있으셔야 제가 이렇게 하면 발이 나가져요. 이렇게 저쪽으로 예 아주 춥겠죠 저쪽, 그냥 저쪽으로 됐죠? 딱 팔 들어주고 몸 세워주고 예 5억 네 어크로스 링크 예 네, 이렇게 되죠. 아 어크로스 또 딴짓했다. 아 네네네 어크로스 링크 또 골반 열리지 말고 어크로스 그냥 링크 들었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발을 뺀 거는 발을 들었다 꼭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링크 하실 때 어크로스 돼 있으시죠? 어크로스. 네. 왼발을 꼭 들었다 놔야 돼요. 들었다 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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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꼭 들었다 놓으셔야지. 어크로스 들었다 놔.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네, 네, 네.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피고. 적응을 하고 계세요. 피고. 자, 네. 왼쪽은 항상 딱 눌러주시고 네. 하나 둘 셋 넷 and walk walk 됐죠? 여기서 네. 살짝 구부러지면서 발만 간다고 해야 돼요. 발 네, 가야 돼요. 발이 빠져야 돼요. 그렇죠. 체중은 가지 마시고 네. 발 빠지고 그 다음에 체중 오케이. 그렇죠. 네. 좀 나요. 또 나. 예. 네. 조금씩 적응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하시면 이제 안 좋은 게 이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약간 자꾸 움직이시거든요. 움직이면 네네네네. 아유. 네네네. 절대 움직이면 상체 이렇게 돼 있었죠. 네. 그럼 투어 워크 링크 움직이면 안 돼요. 아우 멋있긴 하네요. 이제 아까는 되게 어색하고 이상한 자세 같았는데 멋있긴 하네요. 네네네. 이게 그대로 있었다고 그대로 그러니까 그대로 있고 지금 자. 힙이 빠져요 자꾸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 이 정도까지 있었어야 돼요? 예 이거는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 네,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골반 접고 walk 네. 사이드 네, across 그다음에 link 예 일어나지는 말 일어나지는 왜 이러세요? 아 그러니까 하여튼 예. 그러니까 내 맘대로 되면 좋은데 내 맘대로 아니 다시 한번 네. 컨택하면 여기가 컨택이에요. 네 그렇죠. 이렇게 컨택 셋 넷 워크 워크 먼저 놓으면 안 돼요. 발만 나가보세요.
예, 막 체중 뒤로 가죠. 뒤로 가죠. 가면 안 돼요. 이 발에 딱 있으셔야 돼요. 헤드는 똑바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발만 가서 그 다음에 윙크. 아, 발만. 이게 혼자서도 이게 중심을 잡아야지 되는 건데. 예예. 예. 몸 세우셔야 돼요. 지금 목도 이렇게 어. 좀 세우셔야 되고 목이 아플 텐데. 아프죠. 이게 제껴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이게 꺾여 있으면 목이 아파요. 어. 들어줘야죠. 아, 들고. 예. 오, 네네네. 네. 네, 들어준다고 생각. 뭐 혈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펼치고. 펼치고. 들고. 들고. 네, 물 구부리시고 가슴 들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체중 너무 앞에는 아니고 그대로 딱 있고. 자, 팔 잡고요. 팔 잡고. 예, 그렇죠. 5, 6, 7, 8. Slow. 막 도망가죠. 아, 그랬네. 어, 힙이 다 빠졌어요. 그랬네, 그랬네. 예, 벌써, 체중이 벌써 다 빠졌거든요. 아직 이 발에 있으셔야 되는데. 사이드 리딩부터. 예. 가고 됐죠? 발만 싹 가고 그다음에 체중 실으면서 링크. 그렇죠. 네. PP 이렇게 돼 있으셔야. 아, 체중 또 놓고 완전 체중 또 해. 제 앞에 있으면 절대 안 아하. 되고 제 뒤편 앞에. 그러니까 오른쪽 앞에. 제 오른쪽 앞에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꾸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 안 좋고 앞에. 그 다음에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게 이제 아까 그 배운 그 스텝.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클로즈 프롬나드라고. 네, 클로즈 스텝이 있어요. 아, 네네네. 어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하시면은 일단 상체가 이렇게 쏟아지지 않게. 자꾸 이제, 어떻게 연습해야 되나? 그거 혼자 연습해야 되는데, 그죠? 그쵸, 혼자 바란스, 자기 바란스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예, 자기 바란스. 제가 연습을 안 해, 공부를 예. 안 해. 이게 지금 미아쌤처럼 이렇게 힙이 빠지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발이 너무 가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발이 너무 길게 가려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상체가 어떻게 돼요? 상체가 그대로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쏟아져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발을 길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만. 예, 이렇게 준비만. 상체는 어떻게 돼 있어요? 상체는 그 전발에 체중이 있죠. 앞으로 갈 때에는 이쪽, 뒤로 갈 때에는 이쪽. 근데 너무 길게 가려고 그러면 자꾸 상체가 이렇게 지킬 수가 없게 돼요. 네. 가볍게. 그냥 발 가볍게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고 하시면은 예. 훨씬 더 좋죠. 네네네네. 다시 해볼게요. 가볍게. 예, 가볍게. 너무 길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자, 5, 6, 7, 8. And walk. Walk. 됐죠? Link. 그렇죠. 좀 나요. 조금, 예, 조금 나요. 조금 나요. 조금 나요. 조금 나요. 둘은 들렸어요. 예. 예. 지금도 보시면 약간 범핑이 있거든요. 예. 범핑이 생기는데, 예. 범핑이 뭐냐면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예요. 네, 내가 못 잡아서 예, 그 상체가 흔들린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흔들리니까 범핑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범핑 없이 범핑 없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하체를 사용해야 자연스럽게 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중 이동을 체중이 자, 여기서, 발부터 여기서 가고. 질문 중요한 질문 발부터 가고 예. 체중 이동 언제 하세요? 발 가고 네 발 가고 네 놀 때. 아니. 자, 여자쌤들 같은 경우는 체중 이동이 언제 하셔야 되냐면, 남자 체중이 이동할 때. 네, 남자 체중이 네. 이동할 때 체중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돼. 한 내 체중으로. 그러니까, 체중 이동 또, 그럼 남자를 기다리고 해야 되네. 그러니까, 나는 기다리고 있다가. 너무 오래 기다리시는 건 아니고요. 이게 서로, 진행하는 타이밍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오래 기다리시면 또 이제 맞게 돼요. 그치, 또. 예, 막으면 또 힘들고. 근데 이제 남자 체중 이동하기 전에 내가 나가버리면은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남자 체중 이동할 때 맞춰서 나도 체중 이동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되시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Walk. Walk. And link. 그렇죠. 훨씬 나요. 훨씬 난데 자세가 피피 자세. 또 열렸어. 또 열렸어. 아, 또 나도 열렸네 진짜. 잠깐만요. 네.
열리면 안 돼. 돌리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헤드랑? 여보세요? 자, 이렇게 돼 있죠. 네, 네. 자꾸 이 오른발을 돌리려고 그러시니까 열리시는 거예요. 네, 그럼요. 낫죠? 그냥 논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들었다 논다. 예. 요거 아, 요거 접어주시고. 들었다 여기서, 논다. 여기서 스윕을 하지 말고, 여기서 스윕을 해버리면. 너무 스윕을 해버리시면. 아, 스윕을 하지 말고 그냥 들었다가 논다. 예. 예. 좀 접어주고. 그래도. 그래도 발은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네? 네. 발이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놓으셔야 돼요. 아이씨, 안 돼. 나 꼬꼬봐야 되겠다. 발. 그러니까 이렇게 됐고. 네. 들어서. 그래, 진짜 골반 접어주고. 골반이 안 되니까. 아니, 체중이 다 실려있죠. 골반이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놓은 발에 완전 체중을 확 놔버려. 아, 네, 놓으면서 접어줘야 돼요. 힙 빼면 안 되고. 그리고 헤드 이쪽 보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했죠. 한 번에 딱 이렇게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이 전문가를 하셔야 이쪽 골반으로 아주 체중을 딱 해버려야 되네요. 그렇죠. 그래야지. 체중이 확실하게 다 놓고. 그래야 안 열리네. 예. 예. 체중을 확실하게 놓고 왼쪽 골반을 여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접어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확실히 확 가야 돼. 이 뒤꿈치로. 예.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순간에 그냥 확실히 다 가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다리 좀 나오시네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거 PP 자세를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괜히 PP 자세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잘 안 나오시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셔야 이 자세가 나와요. 그리고 프로그레시브 링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이 자세를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탱고 자체가 그래요. 탱고 자체가 무슨 포지션이면은 그 포지션을 한순간에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그 포지션에 조금 익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왈츠랑 좀 다른 거는 비슷한데 이제 틀린 게 이제 프로모나드 포지션이거든요. 왈츠랑 틀린 게 이제 이 탱고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오른발이 앞에 나가 있고 남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왼발이 이렇게 앞에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내가 한순간에 만드셔야 이렇게 딱 만드실 수가 있죠. 네네네. 네. 자세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연습을 하셔야지 이쁜 자세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아, 네. 네. 아시겠죠? 네네네. 오늘은 알겠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